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5월 2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에 대한 점령을 이어나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중에 러시아 점령지역에 대한 국민투표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 시간대로 전환하고 러시아 번호판을 도입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보조금과 세금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을 관할할 행정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행정강화를 이어나가면서 점령지역 주민들을 동원 및 통제하고 징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의 반발도 꽤나 심각해서 레지스탕스들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르키입니다. 하르키우는 양측 모두 공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참호를 파기 시작하면서 방어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포격전만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27일 세베르도네츠크를 완전히 포위하고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세베르도네츠크 북부에 위치한 호텔을 함락시키고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텔에서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진의 남동쪽에서 세베르도네츠크량의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가 얼마나 버틸지는 미지수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으로 진격하는 것을 멈추고 리만에서 슬로반스크로 진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에서 남동쪽으로 약 30에서 35km 정도 떨어진 두 개의 마을을 포격하고 리만 남쪽에서 제한된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고속도로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보병, 기갑, 포병 부대를 보충하기 위해 인력들을 훈련 중에 있으며 스몰렌스크에서도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여 이지음 방향에서 슬로반스크로 가는 공세 작전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시일 내에 이지음에서 슬로반스크로 진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리만에서는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크를 향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로 이어지는 도로를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병참선을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크 북서부 20km 이내에 정착촌에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리만의 러시아군은 이지음에서 정체된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남서쪽으로 공격하고 시베르스크로 진격하기 위해 남동쪽으로 공격하는 등 리만을 중심으로 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끊기 위해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포파스나 동쪽과 북동쪽 두 개의 고속도로에 대한 점령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러시아군이 포파스나의 바로 북동쪽에 있는 바흐무트에서 리샨스크까지 가는 T-130이 고속도로에 인접한 마을에 대한 공격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러시아의 주력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바흐무트 쪽으로 진격하기보다는 리샨스크 후방을 공격해서 병참선을 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세베르도네츠크로 가는 보급이 현재 줄어들고 있어서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지급되는 식량이 하루에 감자 한 알이라고 합니다. 남부 전선도 계속 방어선만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3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며 주요 시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의 예비 병력들을 계속 배치하고 T-62 탱크를 배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